여기 해산한 이후로 이곳도 조금은 조용해졌어요. 그래도 외롭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 타타로의 정보망에 따르면 모두 자신의 목적을 위해 바쁘긴 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도 여유시간이 조금 생겼지 뭐예요.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곳저곳 구상 중이랍니다. 모험가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마어마한 대모험을 하고 오신 다음이니까요. 뭘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까지 모험가님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세계의 위협과 맞서면서 계속 싸워오셨잖아요. 그렇게 영웅이라 불리게 되셨지만 종말을 막아낸 지금은 일단 그 직함을 내려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처음 모래의 집에서 만났던 그날처럼 평범한 모험가로 돌아가 세계를 돌아다녀 보시면 어떨까요? 넓디 넓은 세계이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하실 거예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 타타루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목적지는요, 바로 사베네어 섬. 지난번엔 종말 소동도 있고 해서 라자 안을 천천히 둘러볼 여유도 없었잖아요. 브리트라님을 위해서라도 꼭 가보세요. 게다가 사베네어 섬이 있는 풍요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국의 영향력이 강해서 아직 모험가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지 뭐예요? 분명 지금도 수많은 수수께끼와 신비가 잠들어 있을 거예요. 너 풍요해에 가라앉은 해저 유적에 가본 적 있어? 아잼의 크리스탈을 가진 자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봐둬야 할 거 아니야. 결정하신 것 같네요. 새로운 모험을 앞두고 설레는 표정이 되셨어요. 그럼 모험가님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해서 제가 새 여행복을 선물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아직 만드는 중이거든요. 전속력으로 완성할 테니까 조금만 더 여기서 기다려주시겠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서 금방 마무리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잘
기세로 사사삭 바느질을 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도 주머니를 많이 만들 거예요. 모험가님은 쓰지도 않을 거면서 가죽이나 깃털이나 나뭇잎 같은 걸 곧잘 주워오시니까요. 그리고 발수성도 중요하지요. 바다든 강이든 온천이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옷 입은 채로 막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일어나셨나요?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바느질에 열중하다 보니.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꾸셨어요? 아니면 앞으로의 모험 때문에 벌써 흥분되시나요? 자자, 그렇게 들떠 계신 우리 모험가님께 꼭 맞는 여행복이 조금 있으면 완성돼요. 마무리는 공방에서 할 거니까 다이아몬드 재련소까지 와주시겠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부모님은 종말의 야수에게 공격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동생은 아직 어리고. 그래서 보물을 찾고 싶단 거냐? 하지만 꼬맹아, 지도를 사려면 돈을 내야지. 너한테 그럴 돈이 있기나 한 거야? 돈 없으면 집에 가서 손가락이나 빨아. 이 지도로 말할 것 같으면 초대 족장인 알자달의 후손이자 라자한의 여명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태수 알자달 3세가 남긴 보물고의 위치가 나와 있는 지도거든. 알자달의 보물고라고? 진짜야? 어차피 가짜겠지? 아, 가짜라니 섭섭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지도에는 보물고를 열 수 있는 암호가 적혀 있거든. 이게 없으면 유적을 찾아내더라도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이 말이야. 이 암호가 바로 보물 지도가 진짜라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 정말 소동으로 무너진 유적을 복구하던 한 장인이 너덜너덜한 지도를 발견했고 그걸 바로 이모 자샬이 완벽하게 복원해냈단 말씀. 이 지도가 있으면 일확천금도 꿈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정도 돈도 낼 수 없는 녀석은 꿈꿀 자격도 없어. 마, 어차피 너 같은 꼬맹이는 보물고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겠지만 말이야. 젠장! 눈앞에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는데! 누가 이 지도의 주인이 될까? 부러워 죽겠어! 지불한 돈의 몇 배!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 이봐! 어때? 알자달 3세가 남긴 보물에 관심 없으신가? 자네 같은 특출난 무인에게 이 지도가 딱일 것 같은데. 보물 지도라. 나에게도 힘이 있다면 보물을 찾아서 동생을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사지. 이거면 되나? 요, 친구. 드디어 본업으로 돌아가서 모험을 다시 시작하는 건가? 그런데 왜 굳이 사베네오 섬을 골랐지? 네가 그저 관광을 하거나 물건을 사겠다고 여길 오지는 않았을 텐데. 풍요회에 가라앉은 해저 유적이라. 우연히도 내 손에는 그 유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보물 지도가 있군 그래. 자자, 특가 상품도 팔렸으니 오늘 장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해야겠군. 그럼 잘 가라고, 무인영씨! 어, 그래, 수고해. 그나저나, 이 나라를 종말에서 구해주신 영웅님께서 오실 줄은 몰랐네. 부디 찬발은 안 받아야 할 텐데. 어디 보자. 이 지도가 진짜든 가짜든 확인하려면 배가 필요한데 말이야. 딱히 보물을 노리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만약 정말 보물이 있다면
종말 소동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주려고 해. 궁핍한 알라미고 시민을 위해 폐왕의 황금을 가지고 돌아온 너희처럼 말이야. 언제였더라? 알피노 녀석에게 들었어. 너와 모험했던 이야기를 말이지. 그건 그렇고, 조금 전 상인에게 울면서 매달리던 꼬마가 있었지. 아마 그 녀석과 상인은 한패일 거야. 지나가는 사람의 관심을 끌어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지도처럼 보이게 하려고 삼류 연극을 펼친 거겠지. 하지만 그 녀석, 어린 여동생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말할 때 그 눈빛은 진심인 것 같았어. 그 꼬마 몫으로 얼마나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생활의 보탬이 되긴 하겠지. 지도의 진위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그래서 너도 갈 거지, 친구? 내 지갑 사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래봬도 돈 계산하는 방법은 좀 배웠거든. 새벽에서 배운 것 중 하나랄까. 자, 일단 배를 구해보자. 오직하구나. 마침 잘 왔어. 미안하지만 부탁 좀 해도 될까? 어머, 어서 와. 오기 전에 미리 연락해 주지 그랬어. 깜짝 놀랐잖아. 라하는 발데시온 위원회를 재건하기 위해 과거의 활동 기록을 모아 새롭게 편찬하고 있어. 누메논 대서원에서 발견한 기록과 발섬에서 회수한 기록을 통합하고 있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냥 느긋하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일부러 여기 들른 걸 보니 우리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거야? 라자한의 위대한 태수, 알자달 3세가 남긴 보물고. 당신은 그 해저 유적 탐험에 가치가 줄 사람을 찾고 있구나.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실 지금 다른 의뢰도 들어와 있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당신과 의논을 할까 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급한 의뢰는 아니니까 볼 일을 마치거든 나중에 다시 와줘.
그러니까 라하. 괜찮아, 다녀와. 여긴 내가 남아있을게. 정말이야? 정말 그래도 돼? 물론이지. 하지만 다른 의뢰도 있으니 너무 늦게 오지는 말고. 이렇게 빨리 너와 또다시 모험을 떠날 수 있다니. 그래서 또 누구와 함께 가기로 했어? 그럼 야슈톨라에게도 말을 걸어보지 않을래? 새벽의 혈맹이 해산한 뒤로 야슈톨라는 세계를 넘나드는 술법을 찾기 위해 구브라 환상 도서관에 틀어박혀 지냈나 보던데, 도저히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는지 며칠 전에 이곳에 들러서 이번엔 누메논 대서원으로 갈 거라고 했었어. 알자달 3세가 이 세계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이 진짜라면 야슈톨라가 하는 연구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분명 관심을 가질 거야. 좋아. 그럼 어서 야슈톨라에게. 아, 잠깐. 마침 좋은 기회니까 위리앙자 씨에게도 함께 가자고 해봐. 위리앙자 씨가 발드시온 위원회 앞으로 상담을 요청했었거든. 우물고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뭐라더라? 레포리들이 보물고를 개량하기 위해 인간의 문화를 알고 싶어 한다나? 그러니 아예 위리앙자 씨를 현지로 데리고 가서 보물고를 조사하게 하면 어떨까? 그래.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정보는 없으니까. 야슈톨라에게 들렀다가 위리앙자에게도 가서 말을 꺼내보자. 두 사람 모두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의논할 게 있다는 내 말도 잊지 말아줘. 좋아. 그럼 야슈톨라를 찾으러 누메논 대서원으로 가자. 야슈톨라가 조사 중에 잠이 들다니,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네. 언제 이렇게... 당신들 언제부터 거기 있었죠? 정말이죠. 이틀, 아니,
사흘인가 잠을 안 잤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하이델린에 의해 14개로 나누어진 세계. 이곳 원초 세계에서 거울 세계로 건너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을까 해서 조사하고 있었는데 아직 결정적인 것은 찾지 못했고 단편적이라도 과거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적은 없는지 손에 잡히는 책은 닥치는 대로 다 읽어보고 있었어요. 세계를 넘나드는 술법 정도는 금세 알아낼 거예요. 그 아이와 그런 약속은 했지만 말처럼 쉽게 이룰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아. 너무 낙심하지 마. 내가 썼던 크리스탈 타워를 이용한 차원 도약도 몇 세대에 걸친 노력 끝에 겨우 이룰 수 있었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야. 어머? 내가 낙심한 사람처럼 보여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드디어 집중해서 도전할 만한 과제를 만났는걸요. 어렸을 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에요.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군. 그나저나 당신들은 왜 여기 있죠? 알자달이란 이름은 라자한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후손이 이 세계로 건너갔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군요.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차원 도약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계의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모험인 셈이네요. 당신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그 보물고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아크얄리에서 배로 가야 하는 모양인데 그 전에 위리앙제에게도 함께 가자고 하자. 아마 라비린토스에 있는 타우마 제인에 있을 거야. 그럼 서두르도록 하죠. 어허. 이게 누구십니까? 그리하여 영웅은 이름을 숨긴 채 새로운 모험을 떠난다. 당신이 활동을 재개하셨다는 이야기를 두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여전히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새벽의 혈맹이 해산한 이후로 지금까지 당신은 뭘 하고 있었죠? 산크레드와 함께 각국의 상황을 둘러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레퍼리들에게서 협력 요청이 들어와서 말입니다. 본래의 역할을 잃은 탈을 어찌 활용할 것인지 철학자 의회와 검토를 시작했다는 조언을 해달라고 하기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물고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지? 아, 크루르 양에게서 들으셨군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험가들은 보물 지도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달에 보물고를 지어서 모험가들을 불러들이겠다더군요. 인간을 즐겁게 하고 싶다는 순수한 발상기에 협력 요청을 딱 잘라 거절도 못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기에? 그렇습니까? 네, 그 제안은 참으로 시기적절하군요. 저도 그 조사에 꼭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사명도 없는 순수한 모험이 대체 얼마만인지요? 새벽이 해산했기 때문에 실현된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에스티니안까지 가면 다섯 명이군. 보물고에는 어떤 함정이 설치되어 있을지 몰라.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가는 건 안 좋을 수도 있어. 역할 분담은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인원으로 가기로 해요. 이런, 인사라도 할까 했는데 벌써 떠나려고? 상크레드, 볼일은 다 마치셨습니까? 그래, 네가 레포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과거에 신세졌던 은사님을 만나고 올까 했는데 결국 만나지는 못하고 왔어. 이번에는 신형 에트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았거든. 에테르 멀미만 아니면 몸 상태가 안 좋을 이유도 없다고. 일사바드 대륙을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왔는데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여전히 어디든 혼란스럽더군. 종말의 재앙이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가 사람들을 결속시켰던 측면도 있었는데 그 위기가 사라졌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지금은 그 혼란의 불씨가 더 커지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는 게 고작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풍요해에 가라앉은 해저 유적이라. 그럼 실력파 점술사 위량제 선생님은 유적 조사라는 새로운 일에 함께하는 건가? 아니요. 저는 고용주인 레퍼리들을 대신해 조사하러 가는 것일 뿐. 이른바 하청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티니앙도 있다면 인원수는 충분하겠네. 내가 나설 자리는 없어 보이는군. 서운하면 당신도 데려가자고 부탁해줄 수도 있는데요. 새벽은 해산했어도 마녀의 입담은 여전하군. 예전 새벽이었던 우리들이 줄줄이 움직이면 쓸데없이 불안만 조성하게 될 거야. 난 늘 그랬듯 혼자 움직이면서 이번에는 동방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볼까 해.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 때 다시 불러줘. 그럼 또 보자. 그럼 가실까요? 아크얄리에서 에스티니안과 합류하기로 했다고 하셨죠.